기자 이지영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영화 그린북 포스터 사진 CGV 아트하우스 영화 그린북 피터 페럴리 감독이 작품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린북은 25일 오전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다. 앞서 이 영화는 각본상과 남우조연상을 받으며 3관의 영예를 차지했다. 그린북은 1960년 대초 미국을 배경으로 이탈리아계 이민자 출신 토니 발레론과 비 고 모텐슨 분화 흑인 천재 피아니스트 돈 셜리, 마허샬라 알리의 특별한 우정을 그린 영화다. 아카데미가 선호하는 실화 영화인 데다 인종차별 등 묵직한 주제를 담고 있어 작품상 수상이 점쳐져 왔다. 수상자로 올라온 피터 페럴리 등 스태프들 은 우리는 사랑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 부드럽게 존중하며 영화를 만들었다. 며 이 영화는 사랑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사랑하라는 뜻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 아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AMPAS 홈페이지 캡처 2번 시상식의 화두는 다양성, 다문화였다. 3관왕을 차지한 블랙팬서 라이언 쿠글러 감독는 히어로 영화로는 처음으로 작품상 후보에 오른 작품일 뿐 아니라 흑인 배우들이 주요 배역을 맡아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미술상과 위상상 음악 상까지 총 3관왕을 차지했다. 각색상을 받은 블랙클랜스맨 스파이크 리 감독 역시 흑인 인종차별 문제를 다뤘다. 그뿐 감독상, 외국어 영화상과 촬영상을 받은 로마 알폰소 쿠아론 감독도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외국 영화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두루 안으려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노력이 엿보이는 시상식이었다. 한편 보헤미안 랩소디 브라이언 싱어 감독는 남우주 연상, 편집상, 음향효과상, 음향편집상 등 4관왕에 올랐다. 재생버튼 작품상 그린북 재생버튼 남우주연상 밑줄 라미 말렉 보헤미안 랩소디 여우주연상 밑줄 올리비아 콜맨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재생버튼 여우주연상 밑줄 올리비아 콜맨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재생버튼 남우조연상 밑줄 마허샬라 알리 그린북 재생버튼 여우조연상 밑줄 레지나 킹 이프빌 스트리트 쿠드토크 재생버튼 감독상 밑줄 알폰소 쿠아론 로마 재생버튼 각본상 밑줄 피터 페럴리 외 2명 그린북 재생버튼 각색상 밑줄 스파이크 리 외 3명 블랙클랜스맨 재생버튼 촬영상 밑줄 알폰소 쿠아론 로마 재생버튼 미술상 밑줄 헤나 비출러 외 1명 블랙팬서 재생버튼 위상상 밑줄 루세이 카터, 블랙팬서 재생버튼 편집상 밑줄 존 오트만, 보헤미안 랩소디 재생버튼 시각효과상 밑줄 폴 램버트 등 3인, 퍼스트맨 재생버튼 분장상 밑줄 그레그 캐논 외 2명, 바이스 재생버튼 주제가상 첼로, 스타이즈 본 레이디 가가 재생버튼 음악상 밑줄 러드윅 고렌슨, 블랙팬서 재생버튼 외국어 영화상 로마, 알폰소 쿠아론 감독 재생버튼 단편 영화 작품상 스킨, 기나티브 감독 재생버튼 단편 애니메이션 작품상 바오, 모디시 외 1명 감독 재생버튼 같은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바퍼시케티 외 2명 감독 재생버튼 단편 다큐멘터리상 피리어